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또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생활하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다닌 것 후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 뉴스 매일 아침에 여러 개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 하나 택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저희 수업은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올려놔 드리고,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놔 드리니까 수업을 다 들으신 뒤에는 꼭그 찾아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한 2, 3개월만 지나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그 사람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과 참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문법 공부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걸로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법 설명 하나하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의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비동사와 관련된 문법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보지 않고 후배나 동생에게 비동사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몰라도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같은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 그밖에 못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썼는데 제가 독학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 역시 제가 독학했던 걸 생각해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이 참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공부해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노력하면서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는 쉽고 편하게 잘할 수 있다는 선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헛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할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청취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독해 실력이 없으면은 즉,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단어 암기할 시간, 또 번역할 시간,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영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8월 8일 CNN 뉴스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고유명사하고 단어,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암기 다 되시면은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자, 시작.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오늘 뉴스의 첫 부분 들어봅시다. The US military has sent four of its naval destroyers to Alaska after spotting ships from China and Russia, quote, patrolling near the Alaska coast. A US Northern Command spokesperson says the ships were not considered a threat. And Natasha Bertrand's joining me now live from the Pentagon. Natasha, what more can you tell us about the possible purpose of this patrol and if indeed it did pose a threat to the US? Yeah, Christina, this appears to have been an exercise, and of course, it is a yet another example of the grow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what자, 엄청 빠르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단어 덜 외우신 분, 단어 확실하게 다시 외워 주시고요. The US military has sent four of its naval destroyers to Alaska after spotting ships from China and Russia, quote, patrolling near the Alaskan coast. A U.S. military spokesperson said the ships were not considered a threat. Natasha Bertrand is joining us live
from the Pentagon. Natasha,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e possible purpose of this patrolling, and if indeed it did pose a threat to the U.S.? Yeah, Christina, this appears to have been an exercise, and of course, it is yet another example of the grow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자, 이제 화면 정지식으로 켜놓고 자신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때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The U.S. military has sent. Four of its naval destroyers to Alaska after spotting ships from China and Russia. Quote, patrolling near the Alaskan coast. A U.S. military spokesperson said the ships were not considered a threat, Natasha Bertrand is joining us live from the Pentagon. Natasha, what can you tell us about the possible purpose of this patrolling? And if indeed it did pose a threat to the U.S. Yeah, Christina, this appears to have been an exercise. And of course, it is yet another example of the grow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이때 예트는 이때까지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이런 저 의미인데, 제가 우리말로 별로 표현할 재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냥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그냥 말로써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또 영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만 적으시든지 한글로 그냥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글씨 영어로 적어서 하셔도 좋고 소리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제일 처음에 더 US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시작.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 단어들 보시고 일곱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차근차근 해주시고 다 하시고 나면은 다시 플레이해서 확인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서 그다음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그다음 파트 들어봅시다. And what happened was
was roughly 11 Russian and Chinese vessels were operating very close to the coast of Alaska near the Aleutian Islands, according to the state senators Dan Sullivan and Lisa Murkowski. The U.S. then chose to respond, sending 4 U.S. Navy destroyers as well as planes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track those vessels' movements. But ultimately, according to a spokesperson for U.S. Northern Command, those ships did not pose a threat to either the U.S. or Canada, and importantly, they stayed in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senators issued a statement that was a bit more concerned in its tone, and they said that this is really an example. 아,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 핸드폰에 그 긴급 요즘 폭염 문자가 와서 소리가 쨍하고 나서 끊겼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What happened was roughly 11 Russian and Chinese vessels were operating very close to the coast of Alaska near the Aleutian Islands, according to the state senators Dan Sullivan and Lisa Murkowski. The U.S. then chose to respond, sending 4 U.S. Navy destroyers as well as planes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track those vessels' movements. But ultimately, according to a spokesperson for U.S. Northern Command, those ships did not pose a threat to either the U.S. or Canada, and importantly, they stayed in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senators issued a statement that was a bit more concerned in its tone, and they said that this is really an example of Russia and China showing authoritarian aggression in the region, and they said that they had received a number of classified briefings by U.S. military officials about the transit of these ships near Alaska. Notab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is has happened. Yeah.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What happened was roughly 11 Russian and Chinese vessels were operating very close to the coast of Alaska near the Aleutian Islands, according to the state senators Dan Sullivan and Lisa Murkowski. The U.S. then chose to respond, sending 4 U.S. Navy destroyers as well as planes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track those vessels' movements. But ultimately, according to a spokesperson for U.S. Northern Command, those ships did not pose a threat to either the U.S. or Canada, and importantly, they stayed in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senators issued a statement that was a bit more concerned in its tone. They said that this is really an example of Russia and China showing authoritarian aggression in the region, and they said that they have received a number of classified briefings by U.S. military officials about the transits of these ships near Alaska. Notably, it's not the first time that this has happened. 예,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들으신 거 역시 정리해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A as well as B 하면은 B뿐만 아니라 A 이렇게 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통역도 하면서 겪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디스트로이어를 말하고 나니까 아이고 비행기도 집어넣어야지 하고 다시 as well as 플레인 이렇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비행기뿐만 아니라 구축함 이럴 필요 없고 구축함뿐만 아니라 비행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요 번역. 네, International Waters 하면 이제 공해인데, 저 요즘 저 pollution 이런 공해가 아니고 국제해양상 어느 나라의 그 바다도 아닌, 그런데 각 나라의 그 영해는 그 해안선에서 몇 킬로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망경을 보면 보일 정도의 거리도 영해가 아니고 국제영해 공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라고 하지만은 그 군함들이 자기네 저 해안선이 보이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참 불편하죠, 심기가. 그 옛날에는 그 공해 규정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배에서 대포를 쏘면은 육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이랬는데, 그 옛날에 대포 구식 그 대포 이야기고, 요즘이야 뭐 미사일 대포 쏘면은 엄청 멀리까지 날아가죠. 오토리테리언 하면은 원래 권위주의적인인데 실제 뜻은 독재의 이런 뜻이 막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일때 독재 정권이었죠. 자, 이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요 문장 일단 몇 개로 나눠서 해석해 보죠. 자, 요거 번역해 주시고. 일단 was 다음에는 tha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각 주마다 상원이 있고 또 연방 정부 전체 상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알래스카 주 상원 의원들 두 사람.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암기해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신 분들은 오늘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특별한 분은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계속 지금처럼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반드시 크게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참 가난했고,
또 남자로서 몸도 참 허약했고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전망이 참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는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 저보다 더 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이 교회 꼭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